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은 성전 건축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영적 재무장에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영적 무장을 주도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주도했습니다. 경건한 에스라의 영적 각성과 능력 있는 총독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총독인 느헤미야의 절묘한 협력으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무장으로도 예루살렘 건축으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파사 아닥사스다 왕때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바벨론을 떠나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458년이며 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3, 4월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왕에게 청했고 3차 포로 귀환자들과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주전 537년에 이미 1차 포로 귀환을 한 총독 수르바벨 제사장 예수아는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곧바로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제2성전이 준공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2년 만에 어렵게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만 되어졌고 역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예루살렘 성곽은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루어졌지만 성곽 건축이 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의 공격과 명실공히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는 비록 포로였지만 그 인격과 학식에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괴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에스라 7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이라고 또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자 왕은 에스라의 귀환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필요한 은금과 예물을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가져갈 것과 강 건너편 즉 예루살렘 쪽에 위치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족속들의 금고지기들에게까지 명령하여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다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혹시 차착이 있을까봐 왕은 그 수량까지 소금은 무한정으로 제공하라고 강서편 유브라데 강 건너 금고지기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 식민족 속의 관리들은 죽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것이라고 엄명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에게서 조공이나 세금을 받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이렇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첫째, 자신의 나라의 왕들과 왕자들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에스라 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강서편, 유브라데 강 건너쪽에 있는 바사국의 모든 식민 국민들을 인격적이며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위인으로 에스라를 택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학자요, 제사장으로서 인격적이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될 만큼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진 자로서 그 당시 강서편에 다루기가 쉽지 않은 무지한 식민 국민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에스라가 적격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을 우대함으로 자신의 왕국이 복을 받고 골치 아픈 식민 국민들을 위탁할 수 있는 이점을 아닥사스다 왕은 노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셈법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아하와 강가에 모여 머무르며 성전 봉사자들을 찾았는데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가시비아 지방에 거하는 느디님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인들을 찾아서 아하와 강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가나안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을 평생 대대로 하면서 레위인들을 수종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레위인을 불러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에스라는 느디님 사람들이 데려온 레위인 20명과 느디님 사람들 200명을 성전 봉사자로 기록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준비한 후에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하와 강은 바벨론 서북방에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는 길이 멀고 험합니다. 아마도 장정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가는 여정이었고 거기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배려한 금은 보화와 재물들을 이끌고 가는데 중간에 아라비아 강도 떼들과 도적 떼들 또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외에 이방의 적들의 습격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를 위해서 마병과 보병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요청을 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군사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장담하며 왕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사왕 앞에서 시인해버린 에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반하는 행동, 즉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적 요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믿음과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여 바사왕에게조차 신뢰와 믿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믿음과 고백과 행동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선포했고 그 일을 위해서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믿음과 고백과 신행 일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대적들과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금 기명을 하나님의 전에서 저울로 달아 책에 기록한 후에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모세에게 맡겼습니다. 또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증한 풍습을 행하고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여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더럽혔는데 이 일에 방백들과 두목들이 앞장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저녁 제사 때까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에 울면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손을 들고 이스라엘의 죄악과 왕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참으로 영혼의 결이 고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전에서 울면서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고 이방 여자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모든 장애물과 문제를 금식과 기도와 눈물의 회개로 해결했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14년 늦게 3차 포로 귀환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만큼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사국에서 포로였지만 정치적으로 성공하여 바사왕의 술 맡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생을 살수 있었지만 1차, 2차 포로 귀환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은 훼파된 채로 남아있고 성문들이 불이 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보를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금식 기도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실을 고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요청에 기한을 정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허락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문과 성곽과 자신이 거할 집을 건축할 나무를 주도록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예루살렘까지 호위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구했고 왕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신속히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둘러보며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성벽과 성문을 건축했는데 도착한 지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제국 바사 왕국의 관료적 능력과 추진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연합하여 성벽과 성문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성벽 건축 중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종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역군들의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나팔 부는 자를 세워서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나팔을 불어서 무장한 자들이 와서 싸울 수 있도록 조직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공사 도중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밭과 포도원, 집을 전당 잡히고 곡식을 구하는 바람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느헤미야는 전당 잡은 자들과 취리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형제들에게서 이자를 취하고 전당 잡은 밭과 집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동안 취리했던 돈이나 곡식이나 기름의 백분지를 보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옷자락을 떨쳐버리듯이 내치리라고 엄포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을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 돌리며 함께 일하는 자들과 함께 먹을 식사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회방자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홀로 온오평지로 유인하여 살해하려고 네 번이나 모의를 꾸몄고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외소로 유인해 죽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기지를 발휘하여 악인들의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대바사 제국의 관리답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 건축을 마치고 지도자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임명해놓고 이미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에스라를 청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완공하고 그해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이자 율법학사인 에스라에게 7일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나무 강단을 만들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책을 읽어 백성들이 듣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펴면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면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운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다 깨닫게 하고 깨달은 백성들은 다 울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듣고 우는 백성들에게 위로하기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고기를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함께 나누어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율법책을 본즉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읽고 모든 백성들은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짓고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은 다 초막 안에 거했습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듣고 마지막 8일째에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날 성회 때에는 낮 사분지일은 서서 여호와 율법을 낭독 경청하고 사분지일은 회개 자복하고 사분지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언약의 인을 쳤는데 그것은 여호와 율법을 지키며 악행을 그치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곽 낙성식을 여호와께 봉헌하고 백성들을 두 대로 나누어 한때는 에스라를 따르게 하고 한때는 느헤미야를 따르게 하여 감사 찬송을 부르며 성벽 위를 행진하여 마지막에는 두 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곡간을 곡간지기에게 맡기고 백성들이 드린 십일조와 헌물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에 정한 대로 분배하도록 하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정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 온 지 12년 만에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후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전 골방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뜰에 있는 방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 건축을 할 때 호른 사람 산발랏과 함께 건축을 방해한 암몬 사람이며 산발랏의 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십이 그에게 꼼짝 못했을까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유다 여자와 결혼했고 제사장들과 친척 관계에 있었으므로 제사장과의 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도비야가 차지한 방의 세간을 밖으로 다 내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놓도록 명령했습니다. 도비야는 단지 여호와의 성전 방을 점거하는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녹을 주지 않고 성전에서 내쫓고 안식일을 범하여 안식일 날 술투를 밟고 나귀를 부리고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장사를 하게 하는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악행을 꾸짖고 다시 십일조를 정비하고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성전 일을 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엄히 꾸짖고 안식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을 닫아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이 유다 언어를 절반밖에 못하고 이방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저주하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성전에서 쫓아내어 제사장직을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격이 매우 단호하고 적극적이지만 행정가로서 뛰어난 소환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이나 주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스라는 매우 조용하며 학구적이며 인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여호와를 굳게 의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때리고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불도저처럼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온유하고 조용하며 학구적이므로 권력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는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 재건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열정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갔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은 것은 같은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일 중에 가장 우선으로 삼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신앙인격을 갖추었고 각자 받은 하나님의 은사에 충실하며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주는 열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듯 다르지 않은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모든 목적을 걸었고 이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익이나 이권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